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서 환경 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9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기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두원에서 전기전자 분야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7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울맘에서 식품 분야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월등향 매실 영농조합법인에서 과수작물 재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2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전남지사입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유한회사에서 인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9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서울 세계로병원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12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노바스 이지에서 생산 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현대 캐터링 시스템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8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ON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9월 5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3구 INC에서 주차관리안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9월 1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